어머니 왔어? 뭐야?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 장모님. 그렇지. 역시 건강하시네. 예. 오늘 나 할머니하고 놀까? 나 라일라 몸무게 99등을 찍었어. 어쩐지 할머니 어깨가 너무 아팠어. 표준이야, 표준. 표준. 돈 많이 벌어오라고? 많이 벌어와. 갈게요. 이따 봐. 저는 하고 자고 있어요. 아~ 네, 오후에 그래서 출근해요. 뭐죠 이게? 쌀푸름. 그거 뭐예요? 설탕요. 네. 설탕요? 설탕. 네. 진드기야. 진드기야? 저거 누구한테 먹으려고? 어머. 아, 양궁. 양궁도 하세요? 우와. 오, 저걸 다 하시네. 저걸 왜 줘요? 그러니까 이 진드기 볼 영양 먹으면서 볼들이 약해지니까 그 추울 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약 안 주면 얘네도 추울 때 죽을 거예요. 여기 밑에 뼈 있고 여기는 위에는 굴려요. 아니 남아공 분들이 되게 자연 친화적이다. 네, 제가 또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했던 일이라서 아프리카 약간 그리우니까 그 아버지랑 같이 했던 거 다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라일라라고도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해야죠. 같이. I want to be a dad that does things together. You know. 산 가서 산신 오고 농사 조금씩 짓고 텃밭 하고 조수지 가서 수영하고 나무에 이렇게 줄에까지 그렇게 그럼 무슨 말 하셨어? 하자. 강우 씨 웃고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니죠?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하신 거죠? 저도 학원을 하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앤디가 잘 생각해요. 학원은 딱 하나만 보낼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갔을 때 우리 딱 1시 끝나요. 학교 다니고 1시 끝나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그 심심하니까 뭐 상상력도 하고 뭐 그 하고 싶은 거 다 배우고 뭐 이렇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심심하니까 메뚜지 또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상어도 잡고 막 그냥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하면 성적은 별로 MDC가 별로였겠어요. 아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못하셨구나. 아니. 어 장인어른도 이제 등장하셨어요. 깍구야. 아이고야. 꿀이 떨어지고 깍구.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를 좋아하는데 손주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첫 손주. 아기별. 아기별. 손주 자랑. 손주 자랑이요? 그 손주가 굉장히 어리지만은 관찰력 있게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쳐다봐요. 그 눈빛이 굉장히 눈빛이 영롱하고 입장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쳐다보는 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귀하게 태어난 손주예요. 그래서 생명의 전통이 그런 여자. 아버님! 어, 굉장히 교양 넘치는 배우예요. 네, 손주 자랑하고 계십니다. 우와, 아버님 멋지다. 그러니까 많이 없는데 남아공식 스테이크는 좀 뭔가 또 다른가 보죠. 부모님, 자매 오랜 후에 하는 요리예요. 장모님, 장모님, 어른 우리 많이 도와주기는데 라일라도 보고 그 항상 문제 있으면 항상 도와주고 남아공식 스테이크는 좀 뭔가 또 다른가 보죠. 어,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저 이건 뭐야? 이건 무슨 조합이야? 어머 세상에. 햄 좋아하겠어. 우와. 더 눌러갈게요. 우와 이거 뭐야? 너무 맛있겠다. 맛있게 생겼네. 그래요? 어, 네. 잘 나왔어. 저거 팔아야 되겠다. 이런
그래 알았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그래. 잘 먹을게. 맛있게 드세요. 안 돼. 눈 들을까 할 뻔했어. 안 돼. 난. 이렇게 먹는 거야, 랄라? 간이 맛있어. 간이 딱 맞네. 그래? 뭔가 스테이크가요? 근데 맛있어요? 고급스러워. 경우 씨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보면은 순간적으로는 엄치됐지만은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알아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라 오히려 더 홀가분했습니다. 잘생겼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특히 성실하고 착해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저 정훈이 만났을 때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그러세요? 똑같은 생각했습니까?